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18일 일요일 손상대 준PD의 3060 직설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인데도 뭐 이곳저곳에서 행사들이 많습니다. 몸은 안 하고 뭐 다 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참석하고 또 우리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런 시간들 말 보냈을 거라 믿습니다. 고생하시는데 뭐 나기 그 결과가 좋아야 될 텐데 뭐 결과가 좀 좋으리라는 예감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오세훈 시장 당선 이후에 오늘까지 오세훈의 서울시정 이걸 유심히 지금 체크하고 있고 가는 방향 또 잘못 가면 때로는 방향 설정도 해주고 뭐 비판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는 좌파들의 생태계를 까발려주고 이걸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전해드렸지만 자 그렇다고 지금 한 2주째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문재인 정권과 박원순이 흐트러놓은 서울시를 오세훈 식으로 어떻게 바꿔가고 있는지 좀 긍정적인 측면도 한번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박원순 9년의 서울시의 과정들과 박원순이 9년 동안 했던 것들에 대해서 많이 밝혀드렸습니다. 그럼. 솔직히 저는 어떤 방송보다 더 많이 밝혀드렸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손상행TV가 과거 박원순의 9년을 밝혀드렸던 이유는 그냥 다 한 가지입니다. 반대로 가야 한다. 박원순 9년을 되돌려놔야 한다. 저는. 그게 지금 서울시가 가장 필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사실 과거에는 이 정치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과정을 시작으로 이 정권에 들어서고 나서부터 이 정치권과 정치 뉴스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이 가져진 것 같아요. 그럼. 뭐 이거는 비단 뭐 제 주변인들도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더 많이 알고자 한 분도 계시고요.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만큼 이 나라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은 우리가 그냥 뭔가 그냥 막혀놓은 것들 어떻게 보면 대의민주주의라 그러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진짜 대의했다라는 수준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 정권이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야 맡겨놓을 수가 없겠다. 그럼. 진짜 맡겨놨다 우리 다 죽겠다 이거는. 우리 죽으라고 해놓은 게 아닌데 오히려 우리를 죽이는 정치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그 중에서도 정말 우리 국민들이 많이 깨어났다는 게 과거에는 솔직히 지자체장들 뭐하는지 관심 크게 없었어요. 신경도 안 쓰지. 네, 그죠. 크게 없었어요. 근데 이 박원순이 서울시장에 오고 나서부터는 아 이제 박원순에 대한 생태계를 느꼈고 아 진짜 그럼 서울시만이라도 진짜 되돌려놔야겠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으로 오세훈이라는 사람을 시장으로 뽑아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어깨가 굉장히 무거울 거란 말인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오세훈 시장이 뭐 제가 계속해서 과거 박원순과 관련돼가지고 빨리 좀 해주십시오 왜 안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사실 긍정적인 측면도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상행TV가 뭡니까 못한 건 못했다 그러고 잘한 건 잘했다 그러고 해야 될 건 해야 된다고 말하고 안 한 건 왜 안 하냐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사실은 2019년 2020년 박원순의 이 생태계 문제를 저희들이 그 여러 번 방송을 했어요. 다른 데서는 뭐 거의 다루지 않던 서울시의 그 문제점들을 여러 번 저희들이 방송 보도했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도 많은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비판하고 무엇이 잘못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들이 대한민국과 서울시를 어떻게 좀먹고 있는지 바로 수술을 하기 위해서 진단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본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저것들만의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진짜 좌파 생태계가 결국은 이 정권을 좌지우지하고 우파 정권을 내려앉히고 이것들 세력화가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여기까지 간다고 생각했을 때 바로 종양이 있는 그 핵심을 도려내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전체 주변을 알지 못하면 힘들다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속속들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만 보더라도 누가 문재인을 망가뜨렸을까? 그렇지. 이걸 봤을 때 결국 문재인의 지지자들이에요. 문빠 대깨문들이죠. 그럼. 왜 그런 문빠와 대깨문들이 문재인을 망가뜨린 걸까요? 문재인이 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즉 문재인이 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다 동의. 이게 자기한테 칼날로 날라오고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데 불구하고 그냥 문재인이 하는 거니까 동의하는 겁니다. 이니만. 네,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래서 우리 이니 맘대로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러니까 이 정권 4년이 넘으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실이 벌어진 거예요. 즉 한 나라와 하나의 정책을 펼칠 때에 있어서는 나의 지지한 여부와 달리 오히려 지지를 한다면 그 사람이 잘못 나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할 필요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 정치인이 제대로 정신 차리고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정권. 모든 정책에 있어서 그 누구에게도 비판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했어요. 심지어 그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 어떻겠습니까? 쫓아내버리죠. 쫓아내고 심지어 대깨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문자 폭탄을 만 건 이상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그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우파 진영의 목소리는 귀닫은 채로 오히려 공권력을 활용해서 감옥에 가두거나 탄압하거나 뭐냐 전신 마신 다 적폐청산이라는 민명 아래 자신들 마음대로 칼부림을 부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권이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저희가 손상의TV에서 누차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문재인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싫어하는 게 뭐겠습니까? 나쁜 얘기 안 듣는 거예요. 자기한테 비판적인 목소리를 안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욕먹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대신해서 욕먹을 사람들을 장관에다 앉혀놓은 거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 능력 없는 사람들 데려다가 정책이라는 걸 펼치고 국가를 운영한다고 앉아있으니 나라가 이 지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즉 문재인에게 누구 한 명이라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거나 그 목소리를 문재인이가 들었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탄압하고 배제하고 오히려 네가 적폐다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문재인이 듣기 좋아하는 달콤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에겐 한 자리씩 주고 뭐 돈도 주고 자리도 주고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재인이 지금 끝날 날이 임기 끝나면 감옥 갈 일밖에 안 남았다 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방어망을 또 치는 거지 뭐. 인적 방어망을 친다는 게 저것들끼리만 뭐 방어망을 치고 해서 저기 죽거나 사거나 상관없다 이러면 괜찮지만 그것이 결국은 국민의 피해로 돌아오고 대한민국 발전을 지휘하는 그쵸. 이런 식으로 기결이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바른 말을 해야 되고 다 예스를 할 때 노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매체가 됐든지 사람이 됐든지 참모가 됐든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필요한데 문제는 이걸 싹을 다 뭉개버리고 그렇죠. 전신만신 나에게 딸랑딸랑 하는 놈만 뽑아놓더니 그런 국민 고통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개혁이란 말도 안 되는 얘기로 그렇게 자신들이 듣고 싶은 세력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나라 전체를. 언론 개혁이란 말대로 자신을 이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을 탄압하려고 했고요. 무슨 검찰 개혁이란 말대로 이 정권에 뭔가 수사를 벌일 것 같은 검찰을 그렇게 탄압을 했고요. 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뭐 집회도 탄압하고 종교도 탄압하고 다 그 이유가 뭡니까? 다 이 정권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렇게 이 정권이 탄압을 했다라는 겁니다. 즉 이 정권이 가장 망가진 이유는 그러한 진짜의 바른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저희 말고도 우리 우파 진영의 정치인분들 칭찬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럼 정말 많아요. 한 10개의 매체가 있다 그러면 한 9개는 다 칭찬해 주실 거예요. 지금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모토는 단 한 명이라도 욕을 먹는 한이 있어도 우리의 목소리 좀 내줘야 되지 않겠냐. 칭찬도 있겠지만 그 칭찬 속에서도 오세훈 시장이 정말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정말 해야 될 일이 뭔지 좀 찝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그렇게 방송을 해왔던 겁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오세훈 시장이 저도 그냥 어떻게 보면 한편으론 저는 조금 아 이런 사람이구나 아 저 이런 면도 있구나 라는 좀 놀라운 면도 저는 좀 느끼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오세훈 시장이 이 정권을 향해서 굉장히 도전하고 있는 게 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균형과 견제입니다. 자 어떤 균형과 견제냐 바로 부동산과 방역에 관해서 균형과 견제를 맞추고자 지금 선봉장에 섰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오세훈 시장이 이 정권의 가장 치명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동산과 이 방역에 대해서 지금 목소리를 가장 크게 내고 있죠. 일단 부동산 첫 번째로 부동산을 보자고 하면 이 정권은 계속해서 공공주도로 뭔가를 주택을 운영하고 있지만 오세훈 시장 공공주도는 절대 안 된다. 왜?
공공주도로 하게 되면 이게 순서가, 이게 안 나가요. 이게 빨리빨리 안 나갑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민간을 투입을 해가지고 같이 해야 된다는 게 지금 오세훈 시장의 생각인 겁니다. 즉, 풀어줄 건 좀 풀어주고, 그 가운데 제재할 건 제재하고, 이러는데, 이 정권은 공공이라는 말 하나로 뭐 했습니까? 다 제재만 했어요. 왜?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 때문에. 집 있는 사람과 집 없는 사람을 편가르기 위해서. 그럼. 근데 오세훈 시장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뭡니까, 결국은? 야, 풀어줄 건 풀어주자. 대신, 제재할 건 좀 제재 좀 하자. 이렇게, 진짜, 부동산에 대해서 뭔가 찍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할 거는 뭐냐면, 그럼 왜 도대체, 오세훈이란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러한 목소리를 제대로 내는 사람이 없었을까라는 거죠. 왜 없었을까? 상식적이라면, 정말 제대로 시정을 운영하고, 정말 제대로 국민을 위한다면, 이 정권이 내세우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강하게 태클을 걸거나 강하게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이 이렇게 한 명 정도는 나왔어야 하는데 이게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옴팡 뒤집어쓸까봐 그런 거예요. 그렇지, 말하면 잘못했다가 그냥 대개문대로 공격에 누구 말 따나 신상 틀리고 이러면 자기 생명이 끝날 수도 그러니까 있다 이런 생각하니까. 저는 이거예요. 옴팡 뒤집어쓴다는 게 이 정권이 천정부지로 일으켜 세운, 그러니까 올린 이 집값을 책임을 넘겨버릴까봐 다른 곳으로 지금 벌써 그러한 시도가 보이고 있다라는 보이지. 겁니다. 자, 오세훈 시장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보시는 것처럼, 자 보십시오. 공시지가 너무 올라도 올랐다. 그래서 이제 오세훈 서울시와 다섯 개 국민의힘 지도지사가 토론회를 가지고 이 공시지가에 대해서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볼 때 오세훈 시장이 되기 전부터 이미 지자체장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 뭐 경북에도 있었고 대구에도 있었고 제주도에도 있었고. 근데 그 전까지는 이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강한 목소리를 크게 내지는 않으셨다는 거죠. 즉, 이 정권이 공시지가를 올리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임질까 봐 그런 거예요. 이 정권이 다 올려놓은 공시지가하고 집값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가 독자적으로 행동을 했을 때 그 모든 책임이 나에게 전가가 될까봐 쉽사리 나서지를 못했다는 거죠. 맞아. 자, 그런데 이걸 오세훈 시장이 나서서 지금 나섰다는 겁니다. 나서니까 다섯 개의 시도지사가 같이 나서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뭘까요? 오세훈 시장도 바보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나서면 이 정권이 나에게 이 부동산 집값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 전가를 할 거다. 뒤집어 씌울 거다. 분명히 뒤집어 씌울 거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낼 거다. 그리고 이 프레임대로 아마 대선을 치르려 할 거다. 라는 걸 오세훈 시장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그런 움직임도 보여요. 자, 보여드립니다. 홍남기가 지난 15일날 뭐라 그랬냐. 보십시오. 오세훈발 집값 상승세에 홍남기가 시장이 매우 불안했다. 홍남기가 이날 말하기를 뭐라 그랬냐면요. 참, 제가 가짠지도 않습니다, 저는. 뭐라 말했냐. 어렵게 안정세를 잡아가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대요. 집값을 잡아주셨대요, 지금. 아, 이것도 잘라냈어야 되는데. 그 사표 쓸 때 몇 번. 근데 왜냐하면, 문재인 봤을 때는 사표 안 받은 게 맞아. 왜냐하면 이 뚱딴지 같은 소리 잘하니까.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홍남기 벌써부터 연기를 살살살 피우고 있는 거죠. 여론을 호도해서 마치 정권에서 이제는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는 집값을 잡은 것처럼. 그렇게 브리핑을 하고 마치 이게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지금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이 부동산 정책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는 것처럼 슬슬 연기를 피우고 있다는 겁니다. 즉, 앞으로 집값이 올라가면 이거 오세훈 때문이야. 우리가 그렇게 재건축 안 풀어줬는데 오세훈이 같이 풀자 그래가지고 갑자기 집값이 뛰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좌파들의 프레임이 선동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스타트를 지금 홍남기가 끄는 거죠. 자, 그럼 이거 홍남기가 혼자 끊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이 정권 내에 있는 사람들이 토론을 할 거고 거기에서 문재인도 한마디를 했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 프레임이 가동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즉 오세훈 씨는 이거 알아요. 내가 그렇게 선봉장에 나서고 집값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 정권과 뭔가 다른 부동산 정책을 펼친다면 나에게 그런 책임 전가를 할 거란 걸 아는 겁니다. 자, 근데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왜냐? 말이 안 되니까. 아니 홍남기 말로 아니 저 무슨 뭐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도 아니고 개 풀 뜯어먹는 소리도 아니고 어렵게 집값 안정시켰다.
아니 어떻게 홍남기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집값은 저가 끝까지 다 치올려놓고 지금도 안정이 아니라 지금도 부동산 투기가 횡행하고 난리 법석을 떨고 있는데 언제 그 입에서 경제부총리라는 사람 입에서 어렵게 집값을 안정시켰다? 무슨 달나라 총리나 부총리나 이 진짜 그러니까 지금 딱 프레임에서 씌워진 겁니다. 아유, 이 정권은 이제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을 시켜놨다. 그런데 이 안정시켜놓은 걸 오세훈이라는 사람이 이 정권과 다른 부동산 정책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집값을 올릴 우려가 있고 앞으로 올리게 올라간다면 이건 오세훈 때문이라는 지금 이 좌파들의 프레임이 벌써부터 세워진 거예요. 근데 이걸 오세훈 씨는 안다니까요.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걸, 그렇게 할 거라는 걸. 근데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럼 뭘까요? 이 정권은 부동산 정책이란 걸 정치적으로 활용을 했지만 적어도 오세훈이라는 사람은 그게 아니다. 정치적이었다면 오히려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정치적이었다면 그냥 잘 가면 되는 겁니다. 정치적이었다면. 그런데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 국민들이 말도 안 되는 세금을 내니까. 국민들이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에 내가 열심히 번 돈을 본 돈으로 집을 한 채를 샀는데 그 한 채를 세금 때문에 파는 일이 벌어지니까. 이 정권의 말도 안 되는 정책 때문에 청년들이 열심히 벌어도 집을 못 사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걸 내 눈앞에서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 정권이 정치적 프레임으로 지금 이렇게 들고 나오고 있지만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부동산 정책을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우리가 진실을 봐줘야죠. 좌파들의 프레임이 말도 안 된다는 걸. 자, 지금 보십시오. 언론의 보도를 보세요, 벌써. 오세훈발 직급 상승세래요. 아니, 오세훈이 언제 올렸어요? 그러니까. 아니, 오세훈 시장이 언제 집값을 올렸어요? 아직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집값은 이 정권 내내 올라갔어요. 끝까지 갔어요, 지금. 아, 그러니까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권 때문에. 근데 벌써 언론의 보도 보세요. 오세훈발 집값 상승세. 요, 이게 발 조심해야 되고요. 이게 뭘까요? 이 정권이 벌써 이러한 단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쓰기를 하는 언론이 그냥 그대로 쓴 겁니다. 표적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집값 상승하다 오세훈 발이다. 오세훈 발 집값 상승세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좌파 패널들이 얘기할 거고 많은 좌파 매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제부터 봐야 할 것,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이건 거짓 선동이다. 그렇지. 이건 좌파 프레임일 뿐이다. 집값은 오세훈이 올린 게 아니다. 오세훈은 오히려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은 이 정권에게 균형과 견제를 하기 위한 오세훈식 부동산 정책을 하고 있는 것뿐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네. 이거는 우리가 지켜줘야 할 부분인 거예요. 지금 현재 그 홍남기가 얘기하는 거나 문재인이가 얘기하는 거나 공공주택은 흔히 말로 이 사회주식 발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장경제 자본주의에서는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서 자기 입맛에 맞는 걸 골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거예요. 아파트도 다양한 아파트, 다양한 평수 만들어서 자기가 거기에 맞는 상응하는 걸 내가 골라서 거기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은 똑같은 제품 똑같은 만들어서 니나 개나 뭐 똑같이 너가 살아라. 이게 사회주의 뭡니까? 이런 발상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사회가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마치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서민을 위한 것처럼 코스프레를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아파트 지금 시장경제에 맡기면 올라가는 아파트도 있고 뭐 그 상태로 있는 내려가는 것도 다양하게 있겠죠. 요걸 올라가는 것만 쏙 핀셋을 뽑아가지고 오세훈 발 요렇게 만드는 겁니다. 발발 많이 들었죠. 강화문 발, 사랑제일교회 발. 요거 좌파 언론하고 지금 현재 홍남기하고 어느 정도는 지금 프레임을 짜서 이걸 가동했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요. 자, 지금 보십시오. 오세훈 시장이 이러한 부동산 정책을 펼치니까 그동안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섯 개 시도 지사 사람들이 공시지가를 가시 토론을 하고 이 공시지가에 대해서 1년만이라도 동결하자는 목소리를 내자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 심지어는 어떤 목소리가 나왔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민주당 소속이에요. 강남 구청장이. 이 사람 민주당 소속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오세훈의 이 규제 완화가 옳다라는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즉, 그 박원순 안에 있을 때까지는 이 사람이 목소리를 안 냈어요. 왜냐? 나한테 불리하니까. 뭐에 불리하니까? 내 정치적으로 불리하니까. 내 강남 구청장이라는 반응, 이 배지에 불리하니까. 근데 이 사람도 머릿속에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야, 이건 말이 안 돼.
이 정권 부동산 정책은 말이 안 돼. 근데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는 거죠. 무서우니까. 근데 이거를 오세훈이라는 사람이 스타트를 끊으니까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문재인 입장이 듣기 싫겠죠. 비판하는 목소리가 날라나 올라오니까. 그럼. 이게 뭐겠습니까? 문재인이 그동안 듣지 싫어했던 비판의 목소리를 지금 내세울 수 있는 하나의 창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세훈이라는 사람이. 저희가 방송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권이 가장 망한 이유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귀 닫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도 남 탓하고 있고. 근데 그 비판적인 활로를 오세훈이라는 사람이 하나 뚫어놓은 거예요. 지금요. 뚫어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토론이라는 게 돼요. 그럼. 이야기라는 게 됩니다.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좌파들이 머리라도 쓰는 거예요. 쥐값 올리는 걸 오세훈 탓으로 돌려버리자. 라는 식의 꼼수라도 머리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전엔 이런 머리도 안 썼어요. 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세훈 시장에게 뭔가 지켜줘야 된다. 왜?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뚫어줬기 때문에. 이 뚫은 통로를 오세훈 시장이 계속 걸어갈 수 있게 우리 국민들이 이런 여론전에 속지 않고 다른 국민들에게 알려주어야 된다.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무엇보다 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방역입니다. 방역.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자마자 했던 게 뭡니까? 이 정권의 천편일론적인 방역에 대해서 나는 거부한다. 그럼. 나는 상생방역, 서울시, 서울형 방역을 만들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말을 하니까 지금 좌파들에서 벌써부터 어떻게 합니까? 야, 그거 하면 확진자 늘어날 거야. 늘어난다. 선동을 하는 거죠, 벌써부터. 그럼.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자, 근데 오세훈 시장이 어쨌든 간에 이 정권의 방역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 활로를 뚫어놓은 거예요. 뚫어놓으니까 그 뒤에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따르냐? 보십시오. 민주당의 신영현. 민주당입니다. 이 사람 의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 내가 예전부터 말을 했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귓구멍으로도 안 들었어. 초선이라고 안 들어주더라. 네. 귓구멍으로도 안 들었어. 그래서 난 이거에 대해서 동의해. 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자, 과거에는 이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말을 못했었어요. 왜? 내가 이거 말하면 아무도 안 들어줄 거니까. 대깨문이 난리나지. 그죠? 지금에도 난리났어요. 이번에도. 네, 났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무도 나의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의사라는 사람의 전문가로서 보더라도 이 정권의 이 방역 조치가 말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의견을 냈더니 민주당에서 개무시를 하니까 더 이상 큰 목소리를 내지를 못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세훈이라는 사람이 이 정권에 대한 방역에 대해서 비판적인 통로를 하나 뚫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를 따라오는 겁니다. 이게 뭐 정치적이든 아니면 자신의 뭐 목소리 딴 이유든 어쨌든 따라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따라오니까 눈치를 살살 보던 이 사람까지 따라오는 거죠. 이재명이까지. 그렇지. 이건 굉장히 큰 겁니다. 이재명이 문재인을 깐다는 건 그렇지. 이건 굉장히 큰 비판적인 통로를 뚫어놓은 거예요. 문재인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문재인을 낫다는 겁니다. 문재인이 백신을 못 구해와. 하지만 나 이재명은 구해올 수 있어. 라는 걸 지금 이재명이가 보여주는 거죠. 그래. 자, 그럼 이거는 친문으로선 문재인으로선 굉장히 듣기 싫은 목소리고 굉장히 소름 끼치는 목소리라는 거죠. 그래. 왜? 이재명이란 사람을 날 또 배신할 수도 있겠구나. 내가 재명이 살려줬는데 어쨌든 대법원에서 재명이가 내 뒤통수 때릴 수도 있겠다. 라는 서늘서늘한 시그널을 문재인이가 느끼게 해준 거예요. 근데 이 통로를 누가 뚫었다? 어쨌든 오세훈이란 사람이 뚫은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좌파들의 프레임이 뭡니까? 오세훈 시장이 하려는 이 상생방역. 이거 할 때 확진자가 늘어날 거냐 지금 벌써 연기를 살살 피우고 있습니다. 이미 확진자 늘어나고 있는데 4차 유행한다고 벌써부터 이 정권이 연기를 살살 피우고 있지 않습니까? 대유행하겠다고. 즉 이 정권이 지금까지 벌여놓은 이 코로나 사태를 마치 오세훈 시장의 상생방역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마치 오세훈 시장의 상생방역처럼 확진자가 늘어난 것처럼 선전 허위 사실을 유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근데 이미 시작됐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문재인이가 정원경기를 얼마나 이용했습니까? 방역과 전염병 뭐 관리에 대해서는 코로나 관리에 대해서는 정원경기에 정권을 줬어요. 그래 놓고는 결국은 정세균이 앞장서서 이거저거 공포탄 다 쏘가지고 정원경기는 완전 바보가 됐고 이제 정원경기를 했으면 국민들이 안 믿어주니까 김오란이라는 방역개혁관을 청와대에 박아놓고
이제 고무줄방역에 제대로 진술을 마지막에 보여주겠다. 이게 뭡니까? 오세훈 시장 지금 나오는 이게 자기들이 봤어도 이게 바른 길인데 바른 길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었기는 지금 그거 해코지 하려고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오세훈 씨는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상생방역이라는 걸 해놓고 이렇게 이 정권에 뭔가 이 정권이 천편일륜적인 방역에 대해서 내가 뭔가 다른 목소리를 내게 된다면 이 좌파들이 선전선동을 해가지고 지금의 이 코로나 사태가 4차 대유행이 오세훈 때문에 벌어진 것처럼 그렇게 할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이라는 사람은 왜 그렇게 할까요? 자영업자분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소상공인분들이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정권이 말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말하지만 정말 소상공인 자영업자 죽이는 정책들만 펼쳐왔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끝판왕이 이 정권의 정치방역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런 상생방역을 들고 나온 겁니다. 왜? 숨통을 튀어줘야 되기 때문인 거죠. 즉 이 정권은 부동산이든 방역이든 자신들의 정치에 유리한 것들, 이 정권에 유리한 것들을 위해서 했다면 오세훈이라는 사람은 다른 모습을 어쨌든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정치가 아니라 진짜 민생을 위해서. 그리고 그 비판의 목소리를 활로를 일단 뚫어놨다는 거예요. 부동산과 바로 방역에 있어서. 그러니까 바로 아까 말씀한 것으로 민주당의 신영현이라는 사람이 목소리가 나오고 이재명은 뭐 진심이 아니겠지만 이재명도 문재인을 비난한 듯한 저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재명이 이제 살짝 뒤로 빠꾸 좀 했어요. 이제. 아,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다시 또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재명은 100% 문재인 뒤통수 때릴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거만 봐도 딱 알아요. 왜냐면 안 하면 자기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자, 이러니까 문재인으로서는 섬뜩하죠. 지금 나에게 가장 불리한 게 부동산과 방역인데 일단은 부동산은 뭔가 자기가 아까 홍남기 세워가지고 홍남기라는 사람 이분을 통해서 오세훈이 뭔가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방역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이러니까 이제 이 정권이 새로운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정은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뭐 되게 좀 선하게 생기고 뭔가 좀 국민들이 뭐 좀 신뢰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머리 안 감은 것처럼 아 그러니까 나게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등장했을 때 국민들이 얼마나 정은경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었어요. 근데 이제는 믿는 국민이 없거든요. 그것도 너무 그래. 그러니까 너무 많이 써먹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써먹었기 때문에 이제 많은 국민들이 정은경의 말을 믿질 않아요. 과거 뭐 언론이 얼마나 정은경 띄워줬습니까? 무슨 뭐 잠을 몇 시간밖에 안 자나니 뭐 밥을 어떻게 먹나니 뭐 피부가 까칠해졌나니 머리도 뭐 감을 시간이 없다니 얼마나 많이 띄워줬습니까? 진짜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공무원인 것처럼 언론들이 엄청 띄워줬었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은경이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정은경이 광화문발 코로나 사태입니다 그대로 믿었어요. 맞아요. 사랑재해교발 그대로 믿었어요. 즉, 이 정권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은경이 입을 싹 다물고 있고 이 정권이 내세우고 있는 그 주장대로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아무도 낼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선전선동이 됐으니까. 자, 근데 이게 이제 믿지를 않는다는 거죠. 다 뭐 거짓말로 다 드러났는데. 그러니까 정은경이라는 사람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거예요. 문재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문재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입이 필요한 겁니다. 새로운 입이. 그러니까 어제 누굴 데려왔습니까? 개각을 한다고 합시고 이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김오란이라는 사람을. 자, 그럼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 김오란이라는 사람에 대해 잘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이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알죠. 그래서 제가 이 김오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정은경은 저리가라예요. 정이 빰테 이게. 아유, 저는 저리가라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합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떤 주장을 했었냐? 과거에 이 사람이 이 정권 뭐 코로나19 뭐 특별비서관 뭐 이런 걸 했대요. 뭐 했는데 비대위원장 했는데 다른 거보다 이 사람이 뭐를 했냐? 코로나 초기 때 우한 코로나 초기 때 중국인 입국 금지를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초기에 중국인 전 지역에 대해서 입국 금지 시켜라. 근데 이 사람 반대했어요. 다 받아들여야 된다. 예, 받아들여야 된다. 왜 반대하냐?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즉 중국이 왜 안 받아들이냐 받아들여라 이 정권과 똑같은 주장을 내세웠던 사람이에요.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 또 뭐 했냐 보십시오. 지난 광화문 광복절 집회 이것 때문에 3차 코로나가 재확산됐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전문가라는 사람이 즉 이 정권이 가장 좋아하는 목소리를 내줬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보십시오. 개천절 집회 허가 내주면 안 된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이거 이제 전문가라는 사람의 입으로 저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쪽쪽 빨았네. 그죠? 그러니까 또 이 정권, 문재인이 가장 좋아하는 소리를 내준 거예요. 근데 가장 정점인 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자, 어떤 거냐? 보십시오. 백신. 다른 나라가 백신을 먼저 접종하게 돼서 우리에게 오히려 준비할 시간이 생겼다. 문제가 있더니 똑같아. 그러니까요. 즉, 우리가 이렇게 빨리 백신을 들여올 필요가 없다. 천천히 들여와도 된다. 라고 말했던 게 바로 이 김오란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이 얘기를 TBS 가서 했다는 거예요. 그죠. 자, 뭐 TBS 출연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 자, 이 사람입니다. 자, 즉, 문재인과 이 정권이 가장 좋아할 만한 얘기를 하는데, 심지어는 최근에 또 어떤 얘기를 했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마다 86% 효과가 생긴다. 즉 백신 한 번만 맞아도 돼요. 두 번 굳이 맞을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한 번만 맞아도 86%라는 예방접종이 생깁니다. 그럼 뭡니까? 이 정권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1단계 접종. 1단계 집단 면역. 86%. 네. 요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저런 게 의사라고 참. 나 가짜네 가짜네. 자, 즉 정관계이나 김오라이나 여기서 자격증 다 뺏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이 정권이 가장 좋아할 만한 목소리를 내줬던 사람이 바로 김오란이라는 사람이고 지금 저러한 김오란이 어디 갔다고요? 청와대의 방역기획관이라고 갔다고요. 방역기획관. 자 그럼 이 방역기획관이 앞으로 해야 될 뭡니까? 이 코로나와 관련돼서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뭐 백신 수급을 어떻게 할 건지 이거 이 많은 것들을 부처를 모아가지고 가장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바뀌는 게 없잖아요, 결국은. 이 정권이 그동안 벌였던 정치 방역에 대해서 그대로 가겠다. 우리는 백신이 문제가 아니라 거리두기가 문제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걸 계속 똑같이 하겠다. 그치, 우린 잘하고 있는 거죠. 국민들이 잘못해서 네. 그러한 논조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청와대에다가 신설된 방역 기획관에다가 자리에 앉혀놓은 거죠. 지금 문재인은 바뀔 생각이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어떤 바뀔 생각이 없냐? 나쁜 소리 들을 생각. 욕먹을 생각이 단 1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목소리를 내줄 것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나 대신에 욕 잘 먹어줄 것 같은 사람 또 앉힌 거예요. 자리 하나 또 만들어가지고 이렇다는 겁니다. 이 정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세훈이라는 사람이 열어놓은 비판의 길 이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권은 정권이 끝나는 그날까지도 발악을 할 거예요. 벌써 발악하고 있잖아요. 백신 수급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백신 수급 문제 없다는 사람 안 쳤다니까요. 안 쳤다. 1차만 해도 네. 된다. 아니 전 세계가 다 2차 그 제약사에서 2차 접종을 해야 된다고 그 효과가 있다는데 1차 접종에 86%까지 가능하다는 이 진짜 이거 무슨 뭐 달나라 사람도 아니고 아 이거 어떻게 의사입니까 이 사람이. 자 심지어 지금 화이자와 모더나 측에서 3차 접종 얘기까지 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2차도 힘들다. 네, 그러니까 왜 3차 접종 얘기를 하냐면 이게 백신이 이제 어쨌든 우리 몸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효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갑자기 만든 거다 보니까 효능이 떨어지니까 이 백신 소위 약발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 백신발이 떨어지면 또 걸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1년 안에 3차 접종을 또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왜? 연구를 지속하다 보니까 이게 백신이 몸 안에서 사라지니까 코로나가 또 걸리네? 이걸 알아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앉은 방역기획관이라는 사람은 이번 달 4월 1일 날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만으로도 86%의 예방효과가 있다라고 하니 아유... 이런 사람을 지금 문재인이가 이 나라의 방역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인 방역기획관에 앉혀놨다고요. 그러니까 저 의협에서 김오란이 보고 도대체가 지금 하는 발언을 봤을 때는 의학적 기준도 없고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 지금 이런 비판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의사들 중에 진짜 방역 이동욱 회장 같은 분 진짜 방역에 방자부터 역자까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그냥 내비두고 방역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문재인 좋은 대로 그냥 나불나불 그린 사람들 정은경이나 김오라이 같이 뽑아놓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는데 이런 걸 보고 가만히 있는 우리 국민이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방역 경영을 저는 없애라고 청와대 앞에 대모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문재인은 정권 끝나는 그날까지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선전선동질을 계속해서 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전선동질에서 자신에게 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귀 닫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문재인이 오세훈이라는 사람을 그냥 둘까요? 절대 그냥 안 두죠. 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이 욕먹을 수 있는 활로를 뚫었어요. 그것도 두 개나. 부동산과 방역이라는
욕먹을 수 있는 활로를 두 개나 뚫었다고요. 귀가 양쪽에 있는데 두 개를 다 뚫었다고요, 지금. 그 문재인 입장에서는 오세훈이라는 사람이 지금 자다가도 좀 경기를 일으킨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 야, 내가 4년을 넘게 지금 욕 안 먹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다 막아놨는데 이게 지금 오세훈이 뚫어놨네? 그럼 문재인 입장에서는 오세훈이라는 사람 그냥 안 둘 거라는 겁니다. 절대 그냥 안 두죠. 그렇지. 자기 욕먹어서 귀를 뚫어놨는데. 그렇지. 뭔가 이제 프레임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뒤에 씌운다고 안 보라고.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오세훈이라는 사람을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세훈이라는 사람이 정말 꾀를 부리고 정말 머리를 쓰고 나 그냥 정치적으로만 생각을 했다면 그런 비판적인 귀를 뚫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 자, 그런데 이걸 왜 뚫었겠습니까? 진짜 아니니까. 아닌 건 아니니까. 아킬레스건을 건드려. 그러니까 진짜 아니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그 비판의 활로를 뚫어준 겁니다. 그럼 이걸 안 막아야겠죠. 이걸 막히는 순간 정말 더 힘들어집니다. 이걸 안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안 막아야지 문재인이가 듣기 싫어서 나오죠. 듣기 싫어서라도. 그래야지 그 목소리가 더 커지게 되면 이 많은 국민들에게 퍼지게 되겠죠. 그럼 이 정권이 잘못하고 있는 점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이 깨닫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대선판에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세훈이라는 사람이 뚫어놓은 이 길, 이 비판의 길, 이걸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관해서는 오세훈 시장에게 저처럼 아쉬운 목소리를 내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조건 우리가 이 길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이 길 가운데서도 이것도 해야죠. 왜 이건 안 갑니까? 아니면 그 길에 뒤로 가려고 그러면 왜 뒤로 빠꾸로 합니까? 앞으로 가셔야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즉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지고 그 길에서 오세훈이라는 사람이 딴 데로 빠지게도 우리가 다른 일도 할 수 있도록 잡아서 끌어줘야 되고 즉 지금 오세훈이라는 사람은 비판의 길을 두 개를 만들어냈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개도 만들 수가 있고 네 개도 만들 수 있고 다섯 개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더더욱이나 지금 뭐 좌파대나 문재인 정권에서 그 가는 길을 양탄자를 깔아주겠습니까? 가는 길마다 다 가시 바뀔 텐데 거기에 지금 국민의힘이 정신을 못 차리고 저지랄 하고 있으니까 오세훈은 지금 독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렇다 되면 이 길에 국민과 함께하지 않으면 오세훈도 결국은 가다가 돌아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한결같이 오세훈을 지지했다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길이니까 그 길에 힘을 보태주신 거고 앞에 깐죽거리거나 지금 저런 식으로 방역기획관 김호란 같은 거 앞에 세워가지고 해코지 같은 거 할때 이러면 김호란을 국민들이 나서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깨문처럼 우리 우파에도 오늘 손상대 TV 뭐 여기에 회원으로 좀 한 10만 명만 가입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우리도 집단 공격합시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연예인을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연예인을 도와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정치인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서울시장이란 걸 바라보는 거예요. 즉 우리가 사랑만 줘서는 그 사람이 그 길을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 사랑만 줘서는. 사랑을 주면 문재인 것 같은 사람이 반드시 또 탄생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을 우리가 돼야 될 때는 지지를 해주는 것도 좋겠지만 그게 무조건 지지가 아니라 가끔은 쓴소리도 해야 되고 가끔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야 되고 가끔은 왜 앉아 계세요? 우리는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라면서 끌고도 가줘야 되는 거고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이 강단을 가지고 두 개를 만들어놨지만 지금은 함께 세 개도 만들 수가 있고 네 개도 만들 수가 있고 다섯 개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이 넓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갈 수 있겠죠. 그래. 그럼 어디가 되겠습니까? 정권 교체가 되는 거겠죠. 손 들어야지 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방송에서 오세훈 시장 많이 띄워주세요. 굳이 그래서 제가 안 띄워드리는 겁니다. 다른 데서 하시니까. 이거를 좀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이건 비단 오세훈 시장뿐만이 아니다. 앞으로 우리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지지를 해야 될 사람에게도 이러한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거고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지만 우리가 진짜로 이루고 싶은 나라를 만들 수가 있다. 정말 국민을 위하고 정말 국민만을 위한 그런 정권을 탄생할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뭐 제대로 된 지도자는 투표를 위해서 뭐 선거에서 이기도록 당선만 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쉽게 생각하면 국민이라는 이 리어카에 오세훈 지도자를 거기 태워서
때로는 앞에서 끌고 갈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뒤로 와서 거꾸로 밀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리어카가 이래 돌림이 앞으로 가는 거고 저래 돌림이 뒤에서 가는 건데 이 역할을 국민들이 인제 관심을 가지고 오세훈 시장이 정도로 갈 수 있도록 가다가 또 뭐 가시밭길이다 뭐 아니면 좌파들의 공격이다 여기서 물러서지 않도록 그 역할을 끝까지 이제 국민들이 해줘야 될 때가 왔다. 왜? 지금 문재인 정권이나 지금 박원순이 지난 9년 동안 해놓은 꼬라지가 전신만신 돈으로 다 굽어 삶아서 조직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생태계를 안 뺏기려고 엄청난 반항을 할 것이고 그렇죠. 엄청난 공격을 해댈 것이란 말이야. 여기에 국민의 힘이 당이 아니고 우리 국민 스스로의 힘이 이걸 대적하지 못한다 아니면 연약한 오세훈 시장도 쓰러질 수밖에 없다. 그럼 이차 어차피 지금까지 우리가 표를 준 건데 이제는 예전과 달리 잘못된 건 잘못됐다. 잘한 건 잘한다. 그리고 앞에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고 있다. 이런 것도 오세훈 시장이 직접 국민 앞에 공개를 하면 국민이 나서서 공격하고 그냥 대깨문들처럼 아주 작살을 내서 그 자리에 못 앉아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줄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세훈이라는 시장이 오세훈 시장이 그러한 사람이 못 된다면 제가 굳이 방송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 왜? 그럼. 아니 굳이 그런 강단도 없고 그러한 생각도 없는 사람이라면 제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세훈이란 사람이 이 부동산과 방역에 있어서 그냥 과거와 똑같이 가게 되면 최고지 비판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방송을 할 필요도 없어요. 아, 그냥 똑같은 사람이구나 결국. 그럼. 결국 자신의 기득권만 유지하고 결국은 자기 뺏치다는 것만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들기 때문에 포기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오세훈 시장에 뭔가 제가 감사를 벌여야 됩니다. 왜 이걸 그냥 둡니까?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겁니다. 그렇지. 가는 길을 네. 일러준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일러주는 것도 저는 감히는 일러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길을 뚫을 줄 아는 사람이니까. 이게 좌파들의 함정이 파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 길을 가다가 좌파들이 함정을 파놨어요. 막. 그걸 알고 있어요. 팔 거라던 거 알고 있고요. 그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보십시오. 이 정권이 지금 방역과 부동산과 관련돼가지고 오세훈 탓이라는 그러한 함정을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 탔어요 지금요. 끝까지 가겠답니다. 그 길을 탔습니다. 즉 그 정도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국민들이 함께 해주고 뭔가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면 그 길을 따르게 태워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두 개가 아니라 다섯 개로 넓힐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손상의 TV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왜 이거 안 해주십니까? 11개월 안에 이 좌파 생태계 없애야 됩니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뭐 여러분 보시다시피 좌파 지자체장, 좌파 정권 들어와서 대한민국 체제가 완전히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거는 진짜 밭갈이 하듯이 완전 갈아엎지 않으면 대한민국이요. 이 상태에 이 못면합니다. 이것 때문에라도 우리 국민들이 똘똘 뭉쳐야 되는 것이고 국민을 무서워하는 이런 정권을 만들어낸다면 여야를 불문하고 아마 국민을 겁을 낼 겁니다. 그래야 국민에게 혜택이 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지난 8년 동안 국민의힘에서 적어도 이전 정권처럼 투쟁력도 있고 이걸 그렇게 바래왔는데 국민의힘이 못했던 게 뭐인가. 20대, 21대 국회에 너무나 투쟁력을 못 갖춘 정권이 됐고 거기에 제대로 싸움권이 없다는 것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는 적어도 싸움 제대로 할 수 있는 인간들 거기다 좀 선정해서 넣어라. 그래서 대대적인 대여, 대정부 투쟁을 할 수 있는 이런 국회의원들 좀 뽑아야 되지 않겠는데 반대가 됐잖아요. 싸그리 온상 속에서 자란 놈들만 갖다가 그다가 해놨더니 지금 그 고통이 국민에게 왔고 결국은 그걸 못 참아서 국민이 나서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서울시를 부산시를 다 뒤집어 엎는 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국민의힘에 싸움권이 그 한 다섯 명만 있어보세요. 민주당에 반만 있었으면 민주당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고통을 스스로 짊어질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모두 다 갈아엎는다는 상태로 더 이상 대한민국을 이렇게 근래 조각처럼 파탄내는 좌파들을 끝장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를 하는 분들 중에서 강단을 가지시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배지 때문에 그렇죠. 아니 그것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 권력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근데 그걸 다 포기하고 강단을 낸다는 건 뭔가 진짜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우리가 지켜줄 이유는 충분하다. 그럼. 그래야지만 우리가 함께 길을 나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즉 그런 강단을 갖고 있고
그런 길을 함께 나아갈 수 있고 그런 비판적인 목소리를 과연 들어줄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앞으로 대선 과정에서도 저는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손상TV 후원해주시는 황치일 오메기떡 우리 필요하신 분들은 주문 전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이게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를 만약에 잘해서 진짜 뭐 투쟁력도 보여주고 진짜 정도로 갖고 정의를 부르짖고 국민과 같이 합할 수 있다면 서울시장 넘어서 대권까지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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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초대해서라도 가야 가능하죠. 그러니까. 네. 그냥 기존에 뭐 밋밋하게 뭐 우파니까 밀어주고 뭐 우리가 할 수 없이 네네네. 밀어주고 이제 이 시대는 끝났다는 그러니까 거. 이게 뭐 오세훈 시장 비단뿐만이 아니라 그럼요. 다른 정치인을 하시겠다는 분들도 뭐 그렇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의 강단과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뭔가 길을 뚫어줄 수 있다면 길을 뚫는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세 가지 뺏짓댈 생각하고 싸우거나 감옥 갈 생각하고 싸우거나 목숨 던져서라도 싸워서 분명히 이기겠다. 이건 정당과 관계없는 거예요. 적어도 국가 지도자를 하겠다는 사람은 그런 정신 상태로 싸우면 이번에는 국민들이 추대할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보다 앞서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렇지. 그게 지도자죠. 제가 갈 때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그게 때문에. 지도자죠. 그게. 그럼요. 그게 지도자죠. 자, 오늘 뭐 방송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은 채찍과 당근은 약이 된다는 겁니다. 당근만 보지 마시고 채찍만 보지 마시고 국민의 진정성을 들어주는 이런 지도자들에게 우리의 온 힘을 모아드립시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